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기초가 튼튼해지는 연습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자, 강의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혹시 안 누르신 분들 좀 빨리빨리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아시겠죠?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기초가 튼튼해지려면 무슨 연습을 좀 해야 될까? 아유, 기초 연습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연습이 많지. 아는데 안 해요, 아는데. 이 기초라는 것은요, 지금 왜 중요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, 왜 기초가 튼튼해야 되냐면요, 내가 악기를요, 매일 연습할 수 없거든요. 매달 내가 한 번도 안 쉬고 내가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.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. 내가 지금 열심히 3, 4개월 하다가, 지금 10월달이니까 그때 되니까 겨울에 갑자기 악기 못 불 수도 있어요. 바빠가지고. 그러면 기초가 되어 있으면 다시 불 때 금방 나의 이런 소리들이 돌아와요.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했던 게 한 번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. 모래성과 같이.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알고 있어요. 무슨 연습, 뭐 롱턴 연습, 뭐 그쵸? 많이 알아요.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참 제발 이것만이라도 좀 연습 세 가지만 좀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기초가 튼튼해질 텐데 이 세 가지를 오늘 딱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첫 번째는 뭐냐면 반음 스케일 연습이에요. 다른 건 몰라도 내 반음 스케일은 다 되어 있어야 돼요. 색소폰으로 멋지게 막 연주하셔야 되잖아요. 그쵸? 멋지게 연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손가락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. 운지도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반음 스케일 연습을요 하루에 10분도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우리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찔려야 돼. 나 반음 연습 안 하고 아 나 지금 잘못하고 있다. 반음 스케일 연습을 매일 같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연습할 때마다 못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확실하게 한 번쯤은 해주셔야 돼요. 천천히 정확한 핑거링을 딱 눌러서 제일 중요합니다. 반음 스케일 연습 꼭 해주셔야 돼요. 두 번째, 텅깅 연습. 투투투투투투투. 이 연습 매일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기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. 근데 텅깅 연습 매일 안 해요. 테테테. 내가 한두 달 쉬어봐야 절대 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. 텅깅 연습, 반음 스케일 연습 끝나자마자 바로 텅깅 연습 하세요. 텅깅 연습 매일 한 사람들 아무도 못 이깁니다. 텅깅. 왜냐? 우리 혀가요. 이 색소폰 텅깅 하기 위해서 그 평생 살아 그렇잖아요. 평생 텅깅 하셨어요? 안 했어요. 색소폰 하다 보니까 텅깅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혀라는 게 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거든요. 그럼 내가 계속 기억이 뇌한테 알려줘야 돼요. 야, 텅깅이 뭐다? 어떤 느낌이 좋은 거다? 그렇게 좀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이제 텅깅 알았어. 텅깅이 뭔지 알았어. 그리고 연습 안 해요. 그리고 이제 연주곡 쫙쫙쫙 하다가 갑자기 이제 겨울 돼가지고 한 달 쉬어요. 그 다음 달 돼가지고 딱 불라고 했더니 뭐야 잘 안 돼. 그 슬럼프 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. 말씀드릴게요. 잠깐 하시다가 쉬어도 됩니다. 기초 연습 튼튼하게 하세요. 아시겠죠? 텅깅 연습. 반응 스케일 연습. 이 연습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. 마지막 하나가 뭐냐?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저음, 도, 시, 도샵, 라, 이 시플랫, 그쵸? 저음 밑에 여기, 저음 도부터 도 밑에 있는 음들 소리 빵빵 내가지고 좀 크게 크게 연습 좀 하세요. 이런 식으로 저음을 빵빵빵빵 연습을 하셔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내가 이 저음을 내기 위해서 이 앙부시오와 이 울림 이런 것들이 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 저음 연습 잘 안 해요. 아 테너 있으신 분들 테너. 아 저음 연습 엄청 열심히 하셔. 고음 연습은 안 하시고. 근데 테너든 알토든 소프라노든 뭐든 이 저음 연습을 빵빵 하시면 아주 기초가 튼튼해지실 겁니다. 자,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세 가지. 반음 스케일 연습 많이 하기. 텅깅 연습하기. 저음 소리 빵빵 내서 연습하기. 이거 하면요, 소리 아주 이뻐질 겁니다. 기초 아주 튼튼해질 겁니다. 제가 약속드릴게요.
꼭 해보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오늘 강의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